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누가 하는 것도 있어. 하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격이 음악도 있고 사운드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약간 계속 이어붙이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네, 약간 좀 어려움을 줘요. 궁금한 건 물어봐도 돼요. 왜 그걸 멤버 측정했냐면 데이비하게 만들어주면 5다시 4를 저희는 이제 약간 단절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친구가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같이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되려 상처만 받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배우 친구들이 늦어서 안 온다고 해서 둘만 남았습니다. 오늘 1차 촬영이었는데 내일 파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 몰아서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충분히 적절해요. 대사랑 표정이랑 좀 안 맞아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근데 야 친구가 늦게 와가지고 일단은 지금 우리끼리만 찍을 수 있는 장면을 찍고 있어. 막 계속 잘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서 약간 좀 의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포켓을 바꿔야 돼요. 바꿨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잘 될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으니까. 화이팅. 엔지가 여러 번 나가지고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찍으면서 서로 점점 느는 것 같고 또 이런 촬영이 처음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리허설 30분 전에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연기 안 했고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좀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좀 아쉽기도 했는데 좀 원래 촬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 가방 안에 보는 거 소리를 녹음했어요. 왜요? 영상 편집할 때 추가로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AKM, BKM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거 또 올려놨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이 좀 긴 것 같아서 루즈해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조정하고 있어요. 아, 이거 정상. 재밌었어요. 모두 수고하셨고, 이제 현선이는 고3 되고 수능 보니까 파이팅! 오늘 배우의 연기를 10점 만점에 7점. 어? 둘 다요? 에이. 둘 다요? 제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민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꿈은 아니고 취미? 아 내가 그 편집 관련된 것만 혼자서 하다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걸 한번 임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걸 알게 되고 이렇게 따로 배울 기회도 없기 때문에 주말에 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학교 방송부 정도의 스케일일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좋은 장비도 많았고 편집 같은 것도 그냥 휴대폰으로만 해봤는데 이렇게 따로 프리미어 앱을 써봐서 하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것도 있고 장소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그것도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학원처럼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좀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만들게 되면은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도 되니까 와서
활동에만 참여 열심히 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견한 것 자체가 행운이니까 열심히 참여하세요. 공짜로 이런 수업 정말 어디서 받기 어렵습니다. 네. 이거 야외에 가면 돈 많이 주고 해야 돼요. 많이 저 이쁘니까 보러 오세요. 9주 동안 같이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들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생님들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잘 될 것 같아요, 광고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아, 시작할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 수정민이고요. 저 개원여수일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예능인데요? 오늘 아, 그 넷이서 모여서 오는데 각자 뭐 일이 생겨서 이렇게 들어오고 오늘 촬영인 건 알았대요? 알지 않았을까요?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개원이 어때요? 기대 중입니다. 끝나서 좋은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걸었나요 랜덤이? 네 아직 걸고 있습니다 지금 20초 남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 네.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아, 알겠습니다. 네. 67, 70. 아, 여러분들의 결과물. 결과물. 고생 많으셨어요. 서로한테 박수 한 번. 아~ 네.